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팟 허친스의 Roses Walk입니다. 이 책은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시죠. 팟 허친스 분 작가가 우선 유명하고 책을 굉장히 재밌는 책들을 많이 쓰셨고요. Roses Walk는 그 중에서도 글밥이 많지 않아요. 주로 전체사를 알려주는 동화책으로 동화책 영어 동화책 시작할 때 초기에 많이 하는 책들이기도 한데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그런데 쉽게만 보지 마세요. 책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많아서 군데군데 설명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이들하고 읽어줄 때 완전 스크립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팩 허친스의 분에 대해서 잠깐 작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 이분은 1942년에 태어나서 2017년, 2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저 그동안 살아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2년 전에 바로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75세로 돌아가셨는데 영국 작가예요. 예, 혹시 미국 작가라고 아시는 분도 있죠. 저도 그전에는 미국 작가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국 작가예요. 영국 작가고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재밌는 책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윈드 블루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면서 떠내려가는 날아가는 그 책으로 1974년에 그린어웨이 메달을 타셨어요. 상을. 그린어웨이 메달 상은요. 바로 영국 작가 에게 주는 그림책에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받았고 우리 칼 데콧 아너 메달상은 미국 책에 주는 책이죠. 미국 그림이 좋은 책에. 근데 이거 그린 어웨이 케이트 그린 어웨이 상은요. 바로 영국 작가에게 주는데요. 그거를 하나 타셨죠. 이분이 팻 허친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앤서니 브라운도 그 그린 어웨이 상을 케이트 그린 어웨이 상을 타셨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다 많이 타셨는데요. 이분의 작품 굉장히 많은데 뒤에서 잠깐 더 설명하지만 이 로지스 워크는요 1968년 작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우리의 역사보다 더 엄마들의 요즘 엄마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나온 세대. 그래서 이렇게 farmland가 아주 고전틱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도 사랑을 받습니다. 한번 로지스 워크의 이게 앞편 커버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바로 커버 페이지 다음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 그림, 팜랜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우선은 팜랜드의 명칭을 좀 알아주려고 해요. 앞에 여기 예, 치킨쿱에 있는 저 닭이 헨이죠. 헨, 헨이 바로 로즈인데요. 자, 헨이나 닭이 사는 곳, 헨이나 로스터가 사는 곳 바로 치킨쿱이라고 하고요. 자, 한번 마을을 둘러볼까요? 필드, 팜랜드의 필드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뭐 뒤에 나오지만 마일로, 바로 그 뭐나요? 농산물을 저장해 놓는 곳. 예. 그 다음에 윈드밀, 본문에도 나오지요. 아까 마일로는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예, 팜하우스. 앞에 있는 게 마일로가 팜하우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팜하우스. 그리고 예, 번 동물들, 동물농장 나올 때 번 많이 나오죠. 나머지 트랙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펀드도 있고 그런 건 본문에 나오니까 더 많이 안 하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설명을 겉표지 보면서 아이들한테 농촌의 컨트리사이드에는 이렇게 명칭이 있고 알려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로지로 갑니다. 이게 바로 겉표지입니다. Roses Walk. 그래서 지금도 사랑을 받는데요. 자, 패터치스 분이 지은 이 책은 간단하지만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자체, 그림 자체로만도 재미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겉표지만 해도 처음에 애들한테 설명을 하고 가야겠죠. 자, 우선 클럭클럭 헨이니까요. 로즈는 헨이고 루스트 아니고 헨이니까 클럭클럭 해요. 루스트는 꼬꾸르르르 하지만 헨은 클럭클럭 예, 저 새끼는 식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죠. 예, 소리도 이 책에서 아이들 견주어서 엄마가 소리도 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설명은 어떤 걸 해야 돼요? 로지 the hen
goes for a walk. 예, 산책을 하는데요. A hungry fox follows her. Look at him. 예, 폭스가 오죠. But Rosie doesn't know anything. 어, 로지는 정말 순진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클락클락클락 산책하고 있어요. 요 설명을 한번 먼저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부모는 저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Rosie the hen went for a walk 이렇게 나오지만요. 엄마가 현재형으로 읽어주세요. Rosie walks across the yard. The fox tries to catch her. Oh, look at her. 아주 미인한 표정. Oh, look at her. 하네요. 박스, 혀 좀 보세요. Look at his tongue. 자, 갑니다. Next. 자, across the yard 나오지만 the fox stepped on the rake. 저 rake 보이시죠? Rake and bumped his head. Head. Then what happened? Oh, my. Clack, bang. The fox says, ouch, that really hurts. 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래도 로지는 클락클락클락 아무것도 모르고 합니다. 자, next. Ribbit, Rosie goes around the pond. The fox jumps to catch her again. 에, 그래서 이제 I get you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되나요? Ribbit, 이렇게 저기 새도 있지만 새는 침묵을 지키고 이제 Ribbit, pond니까 Ribbit은 개구리의 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 어떻게 되는가요? Oh my, splash! The fox falls into the pond. The fox says, Oh, I'm all wet. 이렇게 한번 당하는 거죠. 아까 레이크로도 당하고 또. 아, 이제는 This time, the hen goes over the haystack. The fox jumps up to catch her. 예, 헤이스택으로 올라가니까 fox 따라 올라가죠. Jumps up to catch her. 근데 주위에는요? 마마 goat도 있고요. 스캣. 예, 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Plop! The fox falls in the haystack. 이 장면에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또. 박스가 철저히 당하고 있습니다. 저 눈 좀 보세요. 펑 떨어집니다. 플롭! The fox falls in the haystack. Now I can get her. Rosie walks past the mill. Watch out, Rosie! The fox is chasing after you. Oh my! The flour spills on the fox. He's all covered with flour. Rosie goes through the fence. The fox tries to catch her again. Watch out, Rosie! The fox is right behind you. Lands in the wagon and Rosie keeps walking. Buzz, buzz. The wagon rolls down the hill and bumps into the beehives. What a mess! But Rosie still walks under the beehive. The angry buzzing bees chase the fox. The fox runs far away and Rosie keeps taking her walk. And Rosie got back her cool in time for dinner. She's going to enjoy her meal. 여기까지 이렇게
본문에는 그냥 전치사만 나오고 문장이 아닌 것도, 그리고 또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형으로 바꿔서 스크립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읽기 훨씬 편하고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after working으로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예. Can you tell me your own story for the last part of this book?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Chase, 벌들이 팍스를 쫓아가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Do you think the fox will come back again? 다시 헨을 또 잡으러 올까요? What is the funniest thing that happened to the fox? 팍스가 철저히 당하는데요. 어떤 장면이 재밌었는지, rake, pond, 또 haystack 다 있잖아요. 밀에도 그렇게 각 장면에 어디가 가장 재밌었는지, why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preposition, 바로 전치사에 집중하는데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예, 전치사를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Across the yard, around the pond, over the haystack, on the mill. 뭐 이렇게 있겠죠? Through the fence, beneath the wagon.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안 나왔지만, under the beehive. 나왔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전치사도 해줄 수 있지만 꼭 전치사에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즐겁고 아이랑 소통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책에서 할수 있는 거 제가 스크립트까지 했는데요. 롤플레이 할수 있겠죠. I'll be the Rosie. 엄마가 Rosie 할수 있고 아이가 Rosie 할수 있고 You'll be the fox 해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I'll try to catch you 하면은 You can catch me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Here comes the fox. 그래서 Watch out, Rosie. There's a fox right behind you 하면서 아이들에게 놀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팻 허친스의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Wind Blows, Changes, Doorbell Rang 막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예요. 사실 굿나잇 아울도 있고 몇개더 있었는데요. 다 정리하고 요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Clocks and More Clocks 중간에 있는 그 시계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바로 옆에 Don't Forget the Bacon. 베이컨 잊지 말고 사오세요.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쓸수 있었는지 아이가 베이컨 사오라 그랬는데 점점점 다른 거를 보면서 잊어버려서 연상의 연상으로 해서 정말 재밌게 이야기 된 건데요. 시간 나면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나머지 티치 시리즈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티치 가족의 형제의 얘기 쓴거 많고요. We are going on a picnic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외에 저는 이분의 책다 좋아해요. 사실은 다는 못 읽었지만 그 유명한 책들 도어벨 랭도 수 개념으로 아주 좋은 책이죠. 아 이상으로 이렇게 팻 하친스 분의 로지스 워크를 스크립트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이들과 짧지만 간단하게 아이들과 즐겁게 읽을 수 있길 바라고요. 구독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동화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